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부동산일 때, 선박일 때, 항공기일 때, 기계장비일 때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뭔만 배울 거냐면 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만 배울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 그리고 이 세율은 당연히 표준세율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자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즉 등기의 형태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상이냐 상속이냐 무상이냐 분할이냐 원시냐 그래서 유상일 때나 상속일 때나 무상일 때는 무슨 등기예요? 승계취득이니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 분할은 분할 등기가 될 것이고 원시는 보전 등기가 되겠죠. 다 등기가 되는 행위들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식으로 취득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몇 프로는 고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2%는 고정적으로 나와야죠. 왜? 얘가 뭐에 대한 세율이니까? 취득에 대한 세율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몇 프로를 냈었다는 이야기예요. 2%만 냈었다는 이야기예요. 2%만. 거기에 이제는 등기가 되는 행위들은 다 옛날 등록세율까지 더해서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등록세율이 몇 프로였느냐면 유상일 때는 똑같이 2%였습니다. 다만 농지는 좀 싸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프로로 가요? 1%로 가요. 그래서 농지는 1%를 더해서 몇 프로? 3%. 나머지는 2%를 더해서 몇 프로? 4%입니다. 그래서 1%, 2%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1, 2로. 유상은 그래서 1, 2 더해서 3%, 4%. 자, 그 다음에 상속은 원칙은 0.8%입니다. 단 역시나 농지는 좀 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프로로 가요? 0.3으로 가죠. 그래서 농지는 0.3을 더해서 몇 프로? 2.3. 나머지는 0.8을 더해서 2.8. 됐죠? 그 다음에 자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은 1.5%로 갑니다. 단 비영리 단체 한해서만 공익 단체라 그래서 좀 더 싸게 가서 0.8로 가요. 그래서 0.8을 더해서 2.8, 1.5를 더해서 3.5. 3.5. 네. 자, 그다음에 분할은 0.3을 더해서 몇 프로? 2.3이고 원시는 0.8을 더해서 2.8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외워 주시라고요. 결국에는 여기만 외우면 되잖아요. 이걸 외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몇 프로만 더하시면 돼요. 2%만 더하시게 되면 그게 취득세 무슨 세율이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이 되는 거고 요게 빠져버리면 무슨 세율이 되는 거고 기준세율이 되는 거고 앞에를 빼버리게 되면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되는 거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2%가 뭐에 대한 세율이에요? 취득에 대한 세율이고 요 뒤에가 등기에 대한 세율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구조죠? 지금 앞에 부분이 취득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부분이 등기에 대한 세율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내는 게 무슨 세율이라고요? 표준 세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2%고 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 원인에 따라서 달라졌죠? 근데 이게 무슨 세율인 거고? 기준 세율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기준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그 말은 얘만 내십시오 이 말이라고요. 표준세율을 적용하십시오 이 말은요 이렇게 내십시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얘가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얘가 얘를 따로 이름을 명칭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칭을 만들길 이 두 개를 더한 무슨 세율에서 표준세율에서 여기를 무슨 세율을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지같이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냥 취득세율, 등기세율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냥 여기는 취득세율, 여기는 등기세율 이 두 개 합하면 표준세율 이랬으면 훨씬 편한데 이상하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여간 법은 전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글자를 좀 이상하게 써놔야 좀 있어 보이나 봐요. 그죠?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보면 되게 신기한 경험 많이 할 건데 가끔 보면 막 차트에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간호사는 이걸 읽어요. 의사가 적어줬을 때 간호사는 읽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감기예요 이래요. 이게 감기래요. 근데 감기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나 봐요. 이렇게 갈겼어야. 네. 자, 그렇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거, 요 세율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 세율 다 외우셨죠? 자, 그래서 유상일 때는 1%, 2% 그냥 1%, 2% 농진이 아니냐로 구분하시고, 상속일 때는요, 네, 땡 잡았다고 외우시라 그랬어요. 38광땡. 네, 38광땡. 상속은 땡 잡았다. 그 다음에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무상, 즉 증여 같은 경우는요, 8.15 광복, 복 받았다고 외우시고, 네. 그래서 38광땡, 8.15 광복. 나중에 가서는 38하고 8.15하고 헷갈릴 수 있다 그랬어요. 뭐가 땡이고 뭐가 복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38광땡이고 하나는 8.15 광복이라 그랬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라고요. 상속이 쌓아야 될까? 증여가 쌓아야 될까? 그렇죠. 왜? 그렇죠. 내 의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속이 좀 더 싸고 증여가 좀 더 비싸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모르겠으면.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접근해 주시면 되고, 그래놓고 나중에 3%, 8%, 15% 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3%, 8%, 15% 아니에요. 0.3%, 0.8%, 1.5%예요. 또 2%에다가 3% 더해서 5%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하고 원신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네, 38선으로 외우라 그랬죠? 네. 우리나라 땅 분할해서 원시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곳 38선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원래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는 건데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그렇게 외워야 됩니까? 저는 정말 추접해서 그렇게 못 외우겠습니다. 아니,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알아서 하시기,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 2%, 38광땡, 8.15 광복, 38선 몇 번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한 10번 정도 그냥 쭉 쓰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깜지 쓰듯이. 1%, 2%, 38광땡, 8.15 광복, 38선 해가지고 뭐 유상, 상속, 무상, 분할, 원시.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한 10번만 정리하시게 되면 요거 외우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나중에 이제 세율이 진짜 어려운 것은 어디냐면 재산세예요. 양도소득세도 되게 단순해요. 기존에 배우셨던 분도 아시다시피 4, 5, 6, 7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4, 5, 6, 7, 6이 딱 끝이거든요. 딱 거의 공식처럼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4, 5, 6, 7, 6. 근데 6이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4, 5, 6, 7, 누진세. 다섯 개가 끝이에요. 양도소득세. 이것도 다섯 개가 끝이에요. 2.3, 2.8, 3%, 3.5, 4%. 이게 끝이에요. 다섯 개가. 근데 재산세는 1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재산세가 더 어려워요. 아셨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상 당연히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외워야 되는 거고 재산세는 시험 목적상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나오는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 거고 나중에 요건 무조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셔야 될 게 좀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자 1%, 2%, 38광땡, 8.15 광복, 38선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원래 승계 취득은 두 개씩 나눠져요. 분할하고 원시는 두 개씩 안 나눠집니다. 유일하게 이전 등기일 때만 두 개씩 나눠지는데 그게 농진이 아니냐. 즉 뭘 보고 판단해요? 물건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근데 유일하게 얘만 물건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라는 사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증여나 기부, 즉 상속을 제외한 무상인 경우, 상속을 제외한 무상인 경우는 누구냐를 보셔야 돼요. 비영리 단체입니까? 아닙니까?를 보셔야 되는 거지. 농지입니까? 아닙니까?를 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래요.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어떤 취득의 형태가 주어졌는지 이거부터 확인하시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상속이 나왔으면 당연히 상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증여가 나오면 무상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기부가 나오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증여, 기부 요거 빼고는 다 여기 유상으로 때려 넣으시라고요. 단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요 무상하고 유상하고 구분하는 문제 중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채무 부분은 유상으로 가지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으로 간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한 거래는 뭘로 본다? 증여로 봅니다. 단 대가를 입증했거나 경매, 공매,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됐거나 또는 교환에 의해서 취득을 했으면 그때는 유상으로 갑니다. 세 번째, 상속 등기 후에 재분할로 인한 취득은 무슨 취득으로 본다? 증여로 봅니다. 단 딱 세 가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간 내 재분할로 인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쳤거나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재분할이 됐거나 상속 회복 청구 소에 의해서 재분할이 됐을 때는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원래는 농지냐 아니냐. 당연히 농지 쪽이 좀 싸는 게 싼 게 당연하다. 근데 유상하고 상속 외에 무상은 상속 외에 무상 증여나 기부 문제가 나오더라. 그때는 농지냐 아니냐를 보지 마시고 뭘 보시라고요? 사람을 보시라고, 누구냐를 보시라고, 취득자가 누구인지. 참고로 여기서 비영리 단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정당이에요. 정당. 정당이라든지 종교,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학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비영리단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농지를 증여받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개인이 농지를 증여받으면은 세율은 3.5%예요. 왜? 개인은 비영리단체도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니까 비록 농지더라도 정상적으로 몇 프로를 적용하는 거예요? 3.5%를 적용하는 거예요. 3.5%를. 이해되셨죠? 네. 자, 두 번째는 유상 취득인 경우에는 농지 빼고는 다 몇 프로가 원칙이에요? 4%가 원칙인데 유일하게 유상 중에서 주택에 한해서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4% 대신 몇 프로를 적용하는 거예요? 1%에서 3%까지 적용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죠. 1%에서 3%까지. 그래서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고 9억 원 초과는 몇 프로? 3%입니다. 그리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어떻게 한다? 세율을 계산하도록 돼 있다. 왜냐하면 단계별로 올려야 되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요 사이는 원래 세율 자체가 6억일 때는 몇 프로고 1%고 9억이 넘어가면 몇 프로고 3%인데 6억에서 9억 사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원래는 2%였다가 2%는 너무 부담된다. 한꺼번에 두 배가 뛰는 구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도록 돼 있죠. 단계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리기 위해서 계산식을 만들어놨다. 그게 얼마를 곱하십시오. 3분의 1을 곱하신 다음에 얼마를 빼십시오. 3을 빼십시오. 요 계산식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넣으시라고요. 앞에 취득가액에다가 6을 넣어요. 6을 넣으면 무조건 1%가 나와야 돼요. 9를 넣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3%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 9억 초과부터가 3%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계산상 그러면 9억은 3%가 아니어야 되죠. 9억은 여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9를 넣고 계산하면 정확히 3%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9억부터 3%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6을 넣어볼게요. 6 곱하기 3분의 2는 얼마예요? 4예요. 4에서 3을 빼면. 그래요. 그러니까 6억일 때는 1%인 거예요. 그럼 9를 넣으면 9 곱하기 3분의 2는 6이에요. 6에서 3을 빼면. 그래요. 3이에요. 그래서 9억부터가 3%인 거예요. 그러면 9억이 넘어가면 3%가 넘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이 계산식에 넣으면. 그런데 그냥 3%에서 끝내주겠습니다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곱하기 3분의 2를 하고 거기서 뭐를 빼면 돼요? 3을 빼면 되는데 이게 최소 얼마? 1%에서 최대 3%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다가 5를 넣으면은 1%보다 어떨까요? 적게 나와요. 1%보다 적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냥 몇 프로로 가겠습니다. 1%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적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몇 프로인 거예요. 1%인 거고 3%보다 많이 나오면 그냥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기본식인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차라리 주택은 뭐 6억이나 뭐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식에 넣었을 때그 숫자가 1보다 적게 나오면 1로 가는 거고 3보다 많이 나오면 3으로 간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요 계산식에다가 이 계산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1%에서 최대 3%입니다. 그게 맞겠죠. 왜냐면 요 아래는 다1%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냥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는 소리고 1%만. 여기는 전부 다 3%가 넘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로 가겠다는 소리고 3%로 가겠다는 소리인 거고 지금 이 그림이니까. 아셨죠? 근데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을 때 한해서예요?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한해서만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유상일 때만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아니죠. 아니에요. 빈번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외우시라고요. 왜 유상만 이 혜택을 줄까? 왜? 그래, 자금 때문에 그래요. 자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드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대부분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경제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번 돈이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가 번 돈을 다 방바닥에 깔고 살아요. 즉 집에다가 쏟아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이 거래가 안 되면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굶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집만 있으면 뭐 하냐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먹고 살게 없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큰 집에 살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현금 회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 회전이 되게끔 하려고 현금이 돌아다니는 이 거래만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금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자금이 안 돌아다니는 이 거래는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유상 거래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범위에서 여러분들께서 꼭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